보통 인터넷 약정 기간이 길어질수록 요금 할인이 커지기 때문에 3년 약정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터넷을 해지를 하게 됐을 때 발생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위약금이죠. 위약금, 말 그대로 내가 그동안 받았었던 혜택을 반환하는 할인 반환금인데요. 이 계산 방법이 2018년도 6월부터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통신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보통 위약금은 12개월까지 증가폭이 급격하고 13개월부터는 서서히 완만해지다가 25개월 차부터 감면에 들어가게 됩니다. 숫자만 보면은 저처럼 졸린다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동 산정 가능한 엑셀 파일을 만들어 놨거든요. 댓글에 링크 참조해 주세요. 딱 표만 보시고 1년 못 채우고 해지했을 때 위약금 별로 안 크네, 나 손해볼 거 없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약정기간 못 채우고 해지하시면 가입했을 때 받았었던 사은품 그거 반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크죠. 그러니까 1년이나 약정기간 우리가 무조건 최소한 채워야 되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9개월만 사용하더라도 가입시 받았었던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곳이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참조해 주시고요. 김상준 씨 좀 비슷했나요? 간혹 보면은요, 상담사분들의 이 해지를 또 막기 위해서 위약금 이거를 부풀려서 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약금과 별개로 청구되어야 하는 원료금, 위약금에 함께 포함해서 부르거나 쓰시는 셋톱박스, 와이파이 기기 같은 장비의 배상금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배상금, 분실했을 때 내는 거잖아요. 장비를 반납하면은 빠지는 금액이니까 속지 마세요. 이쯤 되면은 위약금 안 내는 방법 없을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KT, SKT, LG 모두 위면 해지 조항을 약관에 두고 있습니다. 위면 해지란 약정 기간 내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 경우를 뜻하는데요. 고장과 부득이한 이동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봤을 때 해당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나는 A라는 인터넷 회사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사 간 건물은 B라는 인터넷 회사 상품과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존에 내 인터넷을 해지를 해야 돼요. 고객센터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그거 제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해지하려고 하는데요. 네? 할인 반환금 50%를 부담하라고요? 이거 부당하잖아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2019년도 8월 1일부터 이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인터넷을 해지할 경우에 그동안 부담해야 됐었던 할인 반환금 50% 이거 전액 감면 처리해라,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 개개인이 요금이나 뭐 기기 임대료 이런 거 하나하나 계산하는 거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체크맨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조회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통신사별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하는 방법인데요. 조회를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공인인증서나 아이핀 인증을 통해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인터넷 위약금에 대해서 체크해 드렸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지금까지 체크맨이었습니다.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